오신 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문문법 187페이지 주문은 약보다는 한자 두 개를 한자 하나로 두 말 하나로 쓰는 거. 준말이라고 야그라스기라고 합자라고 그러죠. 합자. 어떤 데면 합거란 말도 써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재우가 지금 제자를 했죠. 그렇지만 네. 어조사로 이걸 지금 절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말하고 두 개가 합치되면 저 하는 것만 가만히 보면 지어를 빨리 우리나라 말로 빨리 하면 저 비슷하게 되겠죠. 지어. 지라는 대명사. 근데 그것이 말이 되겠죠. 어랑 전치사, 전치사. 이 두 마리 지자고 어자고 합쳐가지고 저하고 하나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저가 보이면 대조같이 지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문장 중간. 문장 중간에 왔을 적에는 지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장 끝에 끝이잖아요. 끝. 문장 끝에 왔을 때는 지하고 호하고 합친 말이에요. 어가 아니고 호가 되는데 이때 호는 어문 종결사예요. 두 가지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 몇 번 했습니다만. 자, 저가 나왔어. 근데 보니까 제후는 그 뜻은 제가 아니야. 그럼 일단 제가 읽고 문장 중간에 쓰면 지하고 그것이란 말하고 뭐뭐에 하는 거죠. 이 전치사 합쳐진 거다. 그다음 이거 문장 끝에 있어. 그러면 그것이란 대명사하고 고 음문 대명 이문 종결사하고 합쳐진 거다. 그럼 이건 음문이 되겠죠. 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거 뭐라 했죠? 언이라 했죠. 이거는 이거는 뭐였어요? 어 또는 우 호 이 전치사 어우하고 통용하지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대명사냐? 이것 가리키는 시죠 시. 또 뭐였어 시가 이것 하는 대명사. 차. 차. 또 사도 있죠. 시도 있어요. 이 지는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이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지가 여기 합치는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할 정도만 전치사하고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어하고 이런 전치사하고 합쳐진 거예요. 이거 해석할 적에 첫 번째 여기 어, 우, 호가 보면 대상이 누구에게 뭐 애기를 말씀
그 시차 사실 이건 서로 막 혼용해서도 돼요. 통일 이것도 말 앞에 것도 맞아요. 통일. 뭐뭐에 뭐뭐에게 또는 뭐뭐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뭐을 목적어. 목적어를 목적이 붙은 전치사. 원래 목적어는 잘안 붙이지만 목적이 붙은 전치사. 세 번째는 비교하는 거죠. 이것보다 저것보다 이세 가지 해석을 할게요. 자, 언이 나왔어. 언이 나왔으면은 언이 뭐 당연히 이런 그냥 붕을 쓰면 되죠. 두 번째로 뭐 어찌 소장대 뭐 닭장대 어찌 뭐 소장대 칼을 쓰겠냐. 그때부터 어찌라는 또 의문 부사가 또 하나 보니까 전치사하고 대명사하고 합치마요. 그럼 우리 셋 중에 어느 게 해당되냐? 아, 그게 이거 같아. 전치사와 대명사 합치마요. 그것도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문맥을 봐서 1번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에서를 해석할 건가? 뭐뭐을 목적으로 해석할 건가? 보다, 이보다, 이것보다, 보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조사와 대명사가 올라서 된 말이다. 여러분 통사에서 조사는 뭐 조사의 세 가지 있죠. 전치사, 후치사, 동일사 있죠, 그죠? 전치사가 전치사, 그럼 조사장이요. 조사. 그 다음 그 함자 하나 보시면은, 저 다음에 함자 보이십니까? 좀 크게 쓸게요. 이런 함자 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전하고 있고요. 똑같이 썼는데 요 줄을 여기 걷죠. 붙었죠. 여자는 그죠? 굵을 반같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어떤 말을 합쳐라하면은 시라는 대명사하고 이 언이라 이게 종결사예요. 종결사. 시라는 대명사와 언이라는 종결사가 붙은 거예요. 종결사. 그래서 이건 주로 해석할 적에 뭐뭐 하라. 그것을 하라. 그것은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점을요. 잘못 보는 거죠? 자, 그 예문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저 발에 투지어 발에 오 투기식저 오 드리식지 호 원명전 원면지언 오구 우사언 오구 우사어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투 원래 이걸 한번 제가 먼저 써볼게요. 그것을 던졌다. 그다음에 어디에 하는 거죠? 어디에? 발해에. 그것을 발해에 그것을 두 자잖아요. 그걸 한 자로 쓴다는 거예요. 뭐로 쓸수 있느냐? 뭐로 쓸수 있겠어요?
김 절하 있죠, 그렇죠? 자, 자, 지금 글로 이게 지오 이거 안 쓰고 절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에 절 쓰죠? 지하고 의자네, 그렇지? 예, 그것을 지오래 해서 다음 9번째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오 내가 더 얻다 그래서 이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얻어서 다음에 시 먹다 다음에 지 그것은 여기까지만 말하면 소수문이죠. 내가 그것을 얻어서 먹는다 이 소리죠. 여기다가 호하는 어문 종료사를 붙이면은 앞에 있는 소수문이 어문으로 전환되버리죠, 그죠? 호하는 붙이면서 그러면 배선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어서 못했느냐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지하고 엄중을 적어버렸어요. 이 두 개를 합쳐볼 것이 한 문으로 표현하면 저지였죠. 저하고 있죠. 그렇죠? 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하고 대신에 주하고 썼어요. 주하고 썼어요. 근데 실제는 이거는 한자는 아니지만 뜻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란 지시 대미사하고 어문 대미사 호가 그게 합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문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얻어서 먹겠느냐. 이해되셨습니까? 동관이냐? 세 번째, 원, 명, 지. 원. 이거는 면, 원컨대, 바라건대, 힘써다 그것은 어떤 문장을 쓰고 싶으냐면 그것을 힘쓰십시오 또는 힘써라 힘쓸지어다 쓰십시오 쓰다 지어다 이런 뜻의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 갖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다른 건 들어서. 요런 느낌을 어기를 주려고 붙이는 것이 원이 그럼 원을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요건 일종의 청유 부탁이에요. 부탁 그런 느낌 의하고 비슷해요. 그것을 원컨대 그것을 힘쓰십시오 힘써주십시오. 근데 한자가 보니까 지하고 은 요런 뜻으로 두 개를 한자 하나로 쓸 수 있죠. 뭘 쓸 수 있어요? 바로 전을 쓸 수 있죠. 그럼 지은 대신에 전을 쓸 수 있죠. 그럼 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하고 어리였죠.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거는 이 언니 방금 위에는 지하고 언니 해가지고 적어 있잖아요. 전자로 해가지고
뭐 힘쓰십시오, 뭐 하십시오, 해라, 뭐 할지라도 이게 언하는 것이 어떤 일이 보면은 피동을 나타낸 전치사 있죠.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기억하십니까? 피동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 누가 있었어요? 어. 왜요? 똑같은 호소도 되지, 그죠? 호소도 되죠.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 언이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하고 타. 타. 그 사람. 이 두 개가 합자돼요. 문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의미죠. 어느 앞에도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이 이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 말이죠. 피동을 나타낸 전치사 어우호는 우리나라 말로 해서는 뭐뭐에 의해 영예로 그렇죠.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리란 걸 다시 이렇게 보면 또 아, 은하 비동을 나타내는 은하 은하 호하고 그 다음에 타자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예문을 보시면은. 원래는 오, 후, 이건 뭐예요? 나의 내 남편이죠, 그죠? 남편부터 했죠. 우, 또, 또한, 뭐뭐도 또한. 그 다음에 원래는 뭐면 사, 죽다, 어. 그 다음에 네. 타 그거는 원래 어타 그거는 남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 다른 사람 남이 그 사람에 의해 죽었다 피동을 그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죽었다 다른 사람에게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럼 두 개 좋다 이 두 개를 한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주고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은 봐야 되겠죠. 이게 또 종묘사로 쓰이니까 이 문제에서 없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은하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그 사람 남을 나타내는 타 합쳐진 거 있죠.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합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불가이지,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되죠. 뭐뭐 할 수 없다 하는 표현은 불가이지. 부자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 부자를 한자 하나로 표현한다. 그게 우리가 잘 못 봤어요, 그렇죠? 뭐라는 거지? 파. 파라고. 아, 파. 파라고.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을 한자 하나로 파요.
그냥 이거를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붙이고 앞에하고 뒤에 또 하나 붙여가지고 자주 쓴데 저도 뭐 자주 못 붙는데 12,000원 붙여가지고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라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불가는 뭐뭐 할 수 없다도 되고 있겠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뜻도 있죠. 이런 뜻을 나타내는 불가의 문자 합친 것이 파다. 가르쳐 맞이 천자 붙이 같은 한자라니까. 예, 요 같은 같이 같이 써요. 요 써봤어요. 자주 나오고 요 붙여 이렇게 맞이 천. 요 이 한자 자주 못 봐야 되죠. 똑같이 쓰네. 자 먼저 요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안, 어, 운. 안, 어, 뭐, 어찌, 뭐, 뭐냐. 어찌, 뭐, 뭐냐. 이런 표현할 때 뭐 있었겠어요. 하제죠. 그러면은, 부정. 어찌, 뭐, 뭐 하지 않느냐. 부정으로 가면은 하 뒤에 불을 붙이죠, 그죠? 아불, 아불, 자, 물 기불도 돼요, 기불. 자, 어찌 뭐뭐 안느냐 하는 부정, 하불, 한자가 부자죠, 부자. 그 한자 하나로 크게 나는 거예요. 의심 못 했죠? 이 많이 했죠? 뭐라고 읽었어요? 하. 요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자. 갈 요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불 부자 대신 요 한자가 보이면 어때요? 거꾸로 뒤집어서 하불이다. 그죠? 어찌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서 자, 그 예문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요. 네 개. 가을 음식지, 가을 음식지, 합 가건지, 합을 가건지지, 유비 파신, 유비 불가신, 아미 가 약속, 아 부중가 약속. 자, 아,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뭐 하지 않다. 아직.